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이 담긴 농업유산인 다락논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투입하기 어렵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졌기 때문인데요. 다락논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층층이 흘러내린 계단식 논. 이른바 다락논이 아름다운 지리산 자락의 한 마을. 그러나 최근 이곳 다락논에는 논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농기계 투입까지 어려워 논농사를 짓기가 갈수록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노인네들이고 할매 할배들이라는 게 뭐 거동도 불편하고 논을 묶을 수도 없고. 농촌진흥청이 다락논도 지키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이른바 농촌다움 복원 사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복원을 하더라도 활성화 방안이 더 고민입니다. 애완이 담겨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한번 시켜볼까 해서. 최근 경상남도는 다락논 농사에 참여할 다락논 지킴이를 모집해 도시민과 공공기관에 분양하고 공동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락논 네트워크를 만들어 경관 보존 직불제 등 법률 제정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인 공감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되면서 중앙정부가 이 다락논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이제 내세워야 된다. 경남의 다락논은 지리산권과 황미산권, 남해안권에 모두 60여 곳. 오랜 세월 농민들이 피땀과 역사로 일궈온 대지 예술, 다락논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